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는 이종찬 코치님과 함께 충주시청 현역 선수인 이석찬 선수를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현역 선수와의 경기는 공인으로서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종찬 코치님의 플레이를 눈여겨보면서 조금이라도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제 플레이를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트에 짧게 붙였으면 네트 앞으로 전진하여 상대 헤어핀을 견제해야 합니다. 상대가 헤어핀하는 모션인데도 불구하고 압박하는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결국 네트 밑에서 공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으로 애매하게 오는 공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처리해야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치면 공을 위에서 눌러 타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파트너가 드롭하는 방향으로 네트에 붙는 이유는 상대 헤어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뒤로 밀린 공을 무리한 스매싱으로 대응하고 다음 대처도 아쉬웠습니다. 몸의 중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파워로 조절하고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라켓 헤드가 앞으로 나가면서 털어주는 스윙이 아닌 팔 전체로 스윙하며 시원하게 때려주는 느낌으로 공을 치지 않았습니다. 공이 조금만 빨라지면 손가락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중간 볼은 최대한 위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라켓을 뒤로 빼는 순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볼이 아닌 네트에 빨리 붙이고 네트 앞을 확실하게 점령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커트 이후 상대의 헤어핀 모션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네트 앞으로 전진하여 공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갑자기 수비하다가 회피성 펀트식 커트 수비를 하고 네트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갔습니다. 파트너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경기하면서 점수를 잘못 카운팅해서 경기가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요즘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종찬 코치님과 경기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청 이석찬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